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이야. 아, 저 마지막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오늘, 처음으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남편이 대줬는데, 방전이 잘 돼서 차가 오래돼가지고 했는데, 앞에 이중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뺀다고 좀 늦었네요. 예. 아네 덕분에 저는 여러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아예 어쨌든 다 이렇게 보면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합시다. 네, 올해도 뭐 어떻게 지나갔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푸르른 시간들이 많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녹기란입니다. 밥도 좋고 잘 생겼죠. 이 아이도 조금 수영이 멋지게 키울 수 있는 아이입니다. 오늘 뭐 때문에 이렇지? 예, 알록달록한 아이 사이에 이렇게 초록초록한 아이가 있으면 멋집니다. 얘가 지금 예전부터 와 있어서 자리를 잘 잡았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만 밥 많지. 또 다시 데려오면은 어쨌든 녹기란 5,000원입니다. 예. 이렇게 붉게도 물 듭니다. 물들 때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색소 변화가 있다고 하죠. 우리도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변신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내 시간만을 가지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블루베리입니다. 가격이 좀 비싸요. 비싼 이유는 가치가 그만큼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매겨진 가격이겠죠. 예. 색감이 아주 끝내줍니다. 더 깊이 물이 들면 더 어떤 느낌이냐면, 예, 팍팍하게 해서, 예, 이렇게 안으로 탁, 안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안쪽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여기 피멍도 들고 있네요. 2만 원입니다. 네, 갑자기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 6만 원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계속 어떻게 되나 했는데 돌기가 불뚝불뚝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워낙 고가의 아이라서 이 옆에 아이는 사실 9만 원입니다. 크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이게 어떤 농장에서는 또 저렴하게 들어오고 어떤 농장에서는 원래 가격대로 들어오고 막 이래 가지고 아이가 벌써 여기 있으면서 물도 들고, 예, 아주 좀 멋집니다. 돌기 마리아금 6만 원입니다. 워낙 고가의 아이라서, 예, 뭐 10만 원 정도 했던 아이들이거든요. 이 크기가. 그래서 요새 조금 가격이 내렸는데, 예, 돌기 마리아금 6만 원입니다. 뭐야? 네, 요것도 창입니다. 원종 마리아 군생입니다. 얼굴이 참 진짜 많아요. 둘, 넷, 여섯, 일곱, 둘, 넷, 여섯, 일곱, 맞나요?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분갈이도 다 해줬으니까 이대로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조금 가격은 가지만 워낙 아이들이 잘생겼어요. 물도 잘 돌고 멋질 것 같습니다. 원종 마리아 군생 45,000원. 네, 그 옆에 갑니다. 아직 물은 안 들었는데, 라자가가 이 정도 크기면 가격이 꽤 많이 나가는데, 2만 원입니다. 군생입니다. 2만 원이고요. 예, 아이들이, 지금 물 들기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뭐, 그냥 바로 새파랗게 이렇게 된 아이들은 아닙니다. 요 아이는 이제 자리를 잘 잡아가 뿌리를 팍, 예. 잘 내고 있죠. 라자가 2만 원입니다. 네, 아메스트로입니다. 아메스트로는 뭐 워낙 그 아이 자태는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잘생겼습니다. 자, 저 아메스트로 언니 한번 보러 갑시다. 네, 앞에 두고 못 찾았네요. 예, 얘는 좀 많이 무겁습니다. 예, 요 아이는 4만 원입니다. 한 13cm, 12, 3cm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아메스트로. 자, 요 아이들은 요렇게 생김새가 다르죠? 예, 정말 고급지게 생겼습니다. 막, 물이 더 묵은 아이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꽉차 있습니다. 생김새가 정말 멋집니다.
아메스트로 25,000원입니다. 예, 립스틱 군생입니다. 립스틱이 키옷 보면 굉장히 멋지고, 예, 그래도 창 중에서 이게 조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에보니, 립스틱, 뭐 마리아 요런 아이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아이들 크게 한번 키워 보시면 정말 멋집니다. 요 아이가 큰 아이가 어디에 있지? 시식 같구나. 예, 언니는 시식 같네요. 예, 정말 멋지고 라인을 쫙 타면서 또 깊이감 맑게 물이 듭니다. 예, 해서 요 아이는 립스틱 군생 2만원입니다. 예, 러스트 네일이 두개 있는데 요 아이는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분갈이가 되어 있네요. 위에 마사마 솔솔 뿌려주시면 됩니다. 예, 이 카리스마 보이는 아이 아시나요? 물이 좀 많이 고파서 입장이 좀 얇아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안에 보시면 난리도 아닙니다. 예,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 사이즈에 요 가격 무금에 비하면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러스트 네일 3만 원. 여기 보시면 정말 난리 났죠? 붉게 난리 아닙니다. 레드 엣지입니다. 왜 레드 엣지인지 아시겠죠? 완전 물이 막 끝내주게 들었습니다. 얘도 물이 많이 고프네요. 물 먹으면 정말 멋지겠습니다. 야, 예. 집에서 손을 좀 이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짝짝이 올라붙어가지고 무금이 표가 나죠. 예, 레드 엣지 10,000원입니다. 콩나물이 얘를 너무 손을 못 봐줘서 미안하다. 정말 요 무금이 그냥, 예, 입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예, 레드 엣지 10,000원입니다. 네, 아담입니다. 아담, 뭐 거의 통용되는 게 2만 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사이에 아이들이 소복하다는 겁니다. 예, 이 비싼 아이가 아기를 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메, 난리가 났습니다. 다 여기 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 2만 원입니다. 예, 뭐 여기 다 분갈이 돼 있어서 그대로 키우셨다가 봄에 다시 하시면 됩니다. 네, 노을이라는 아이인데요. 두 아이 남았습니다. 뒀더니 색이 더 물이 잘 들어가지고 왜 노을인지 알겠습니다. 가격은 27,000원입니다. 예, 요 아이가 처음에 올 때도 물이 이렇게 들었지만 안에도 더 선명하니 물이 잘 들고 참 잘생겼습니다. 착하게 생겼습니다. 예, 착하게 생겼습니다. 노을 27,000원입니다. 네, 원종 에보니 환엽스러운 아이,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워낙 잘생겼습니다. 저도 이 아이 하나 빼가지고 대품을 한번 키워봐야 되겠어요. 다 가기 전에 하나 남으면 제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원종 에보니 8,000원입니다. 예, 사이즈가 워낙 생김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야, 예, 역시 이 아이는 이름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 옆에 색깔이 이쁜 아이는 누구냐? 레드 홍상입니다. 레드 홍상. 레드 홍상 색감이, 아이고, 끝내주죠. 아이고, 끝내주죠. 예. 분갈이 하셔가지고, 분갈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물안 주면 됩니다. 색이 쭉쭉 뻗어있는 게 정말 잘생겼군요. 레드 홍상 12,000원입니다. 네, 화면으로 잘 보일까요? 레드 다이아입니다. 레드 다이아. 약간 변이가 있어가지고, 예, 약간 흰 주무늬들이 있습니다. 쌍두입니다. 예, 군생입니다.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5만 원입니다. 요 아이는 철화가 될 모양인가요? 뭐 때문에 이런가요? 아니면 쌍두일까요? 예. 레드 다이아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보고 지나가면서 보고, 야, 너는 어떻게 이쁜 아이가 날마다 이뻐지냐 이렇게 하고 보고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도 배웁니다. 오며 가며 지나가면서 얼굴도 익히고
이름도 익히고, 예,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냐? 예, 날마다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종 배션입니다. 예, 잘 묵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잘 키워보고 있습니다. 원종 배션 45,000원. 요 아이는 뭐, 예, 워낙 이름 있는 창이라서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이 앞에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이드스타 8만원.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막 그냥 비싼 창들만 잔뜩 구경시키죠. 그냥 눈이라도 즐거우시라고. 그죠? 이렇게 같이 보면 되니까, 오, 여기는 뭐 이상하게 두 개가 생기나? 변이가 그 안에서도 같이 그게 되나 봐요. 분지가 되나? 어쨌든 제이드스타는 8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아이, 조아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3차를 맞았습니다. 1, 2차는 모더나를 맞았는데, 2차 때 모더나는 너무 힘들어서 응급실 가고 쇼크하고 제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맞으라 그러면 나 하늘 보고, 아니, 저쪽에 어디 대고 욕을 좀 하든지 해야 되겠다 했는데, 3차를 맞아야 된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안 맞을 수가 없어서, 또 정부에서 그러니까 또 맞아야 되겠다. 교차 또 접종도 된다 해서 어제는 화이자를 맞았습니다. 예, 병원하고 얘기가 하고 그렇게 해서 화이자를 맞았는데, 오! 예, 팔 조금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도 잘 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모두나 맞으시고 힘드신 분들은 교차 접종도 된다고 하니, 콩나물이 괜찮았습니다. 다들 또 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콩나물은 그렇게 해서 맞아서 하여튼 밤에 잠은 잘 잤습니다. 모두나 2차 맞고 이 시간에 응급실에서 주사 맞고 있었더랬습니다.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다행히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리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도록 제가, 예, 하고요. 바로바로 연락이 안 가도 될수 있으면 빨리 연락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바로 연락이 안 가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예, 꼭 연락드립니다. 올한해 사랑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가정에 또 개인에게 예, 정말 큰복 내려주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랑이 없이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죠.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더욱더 또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또한 해를 또 같이 살아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내일이 또 토요일이라서 평일이면 제가 또 인사를 드릴 텐데 토요일이라서 예.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복된 날 되세요. 뿅.